과체중으로 질환 걱정이 크다는 여성분들이 슈퍼푸드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이가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다 있어요.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갈수록 계속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걱정돼요. 먼저 검사를 통해 체험자들의 몸 상태를 확인. 건강 프로젝트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슈퍼우먼이 되기 위한 위대한 도전. 참가자들이 2주 동안 생활 개선 배틀을 벌여 가장 큰 변화를 보인 1인을 선정하는데요. 과연 우승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내 생애 마지막 다이어트를 위한 14일간의 도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노력은 절대 몸을 배신하지 않는다. 화이팅! 요요 없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몸속 백색 지방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색 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서 소모되기 때문에 착한 지방으로 불리웁니다. 하지만 백색 지방은 소모되어 사라지지 않고요. 지방 세포의 크기를 계속 키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만을 유발하는 핵심은 바로 백색 지방을 잡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엔나 17을 섭취하였을 때 백색 지방의 사이즈가 35%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2주간 도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전부 다 조금은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다시 만난 체험단들.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제가 그 전에 소화가 안 되고 되게 좀 트럼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비엔날 17 먹고 나서는 그런 증상이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더니 2주 지금 지났는데 그런 증상은 전혀 없어요. 비만과 당뇨를 진단받은 임희진 씨는 2주 만에 무려 7.5kg이 감량되면서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회복, 염증 수치는 78% 감소했고 염증성 비만을 겪는 김지영 씨도 체중은 5.8kg이나 줄고 혈당 수치도 감소, 염증 수치는 40% 가까이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 이미숙 씨 역시 체중 5.9kg 감량, 중성지방, 염증 수치, 콜레스테롤 모두 호전되는 건강한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체험 결과처럼 실제 임상실험 결과에서도 BNR17을 12주간 섭취했을 때 당뇨 증상이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비만 및 과체중인 사람은 체중, BMI,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복부지방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과연 이번 주 슈퍼우먼은? 이미진 씨 축하합니다. 일단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슈퍼우먼이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